안녕하세요 여러분, 임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제된 아름다움의 끝판왕을 달리는 오래도록 타임리스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 또 포인트 부분들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로 룩을 구성을 해왔는데요. 이번 영상은 로우타이드와 함께합니다. 로우타이드는 제가 1차 드롭 때 먼저 요청드려서 룩북으로 가져왔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영상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브랜드 컨셉이나 제품 라인업, 디자인 전부 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제 취향을 믿고 구매해주시고 좋아해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도 정말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작해봅시다. 짠! 첫 번째 룩은 어김없이 제 최애 룩으로 가져와봤어요. 발목까지 오는 화이트 컬러의 니트 원피스에다가 아이보리 가디건을 톤온톤으로 매치를 해줬고요. 그 위에 또 톤온톤으로 무스탕을 걸쳐줬어요. 그리고 스트랩 멀티백까지 매치를 해줬습니다. 순수한 그런 올 화이트 구성에다가 뭐 슈즈랑 백으로만 블랙으로 넣어봤습니다. 일단 이 무스탕!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리버시블 무스탕인데요. 처음에 딱 받아보자마자 너무 라이트한 무게감이라 깜짝 놀랐던 제품이거든요. 여러분도 여태 본 적 없을 가벼운 무게감의 제품이에요. 컬러는 두 컬러로 나오는데 이따 아더 컬러 보여드리겠지만 이 베이지 컬러는 아이보리 베이지 살짝 그 중간 어딘가에 뽀얀 컬러감이에요. 이렇게 네크까지 여미면 하이넥으로 연출이 가능하고요. 이 사이드로 입으면 전체 스웨이드에 단에만 들어간 퍼 이런 디자인 로 입으실 수 있고 뒤집으면 이렇게 퍼가 밖으로 나오게 무스탕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딱딱한 갑옷처럼 되는 거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무조건 이거 이번에 구매하셔야 되는 제품이에요. 시크하게 떨어지는 핏감이 진짜 너무 예쁘고 유연한 부드러운 소재감이라서 전혀 그런 덩치 있어 보이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핏감이 정말 쿨하고 옆라인이랑 뒷라인 핏이 진짜 예쁩니다. 이번 겨울 아우터로 정말 너무 추천하는 아이템이에요. 이 겉면의 그 스웨이드 부분은 약간 크랩감이 느껴지는 그런 소재인데 정말 너무 예쁜 소재를 또 적절한 디자인에 너무 잘 가져오지 않았나. 하이넥 부분만 단추 잠그고 이렇게 나머지는 풀러서 자연스럽게 플레어되게 해서 입어도 너무 예쁘고요. 보통 리버시블은 한쪽이 뭔가 애매하거나 엉성한 느낌이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양면 다 너무 예뻐서 한 제품으로 두 가지로 입을 수 있는 그 점이 진짜 강력한 셀링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가디건도 정말 역대급 가디건인데요. 되게 폭닥하고 부드러운 터치감이에요. 소재감이 아주 매끈하고 세상 제일 촘촘하게 짜인 니트인데 그래서 좀 단단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니트라서 유연하고 편하다. 무엇보다 패턴이 정말 너무 예뻐요. 특히 허리라인이랑 팔! 팔이 약간 한복의 저고리처럼 절제된 둥근 미? 그런 느낌인데 이게 전공자들은 옷을 뜯어보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옆라인을 보면 앞판 허리라인이 살짝 줄어들어 있죠? 이런 식으로 허리를 얇아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전면에 들어간 이 포켓도 너무 귀엽고 얇은 머플러 같은 거 해주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는 세트라서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머플러로 해줘도 되고 아니면 허리에 그냥 살짝 묶어줘도 예쁜 것 같아요. 꽈배기 패턴이 스트라이프로 들어간 이 맥시한 기장의 니트 원피스. 이게 진짜 활용도 갑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로우타이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한 제품만 있어도 되게 다양한 코디에 다른 느낌으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이 원피스도 레이어드 치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 괜찮은 아이템이다 싶었는데 물론 제가 입은 것처럼 이렇게 원피스로 입어도 되지만 안에 바지를 입어주고 그 위에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예쁘거든요. 이게 골반 라인도 정말 예뻐 보이고 어깨끈 그냥 내리고 뒤집어서 이렇게 허리에 걸쳐서 입어주면 그냥 치마 되는 거거든요. 집에 있는 되게 루즈한 맨투맨 같은 거에 같이 입어줘도 되게 예쁘고 숏기장 아우터랑 같이 입어주면 패션 좀 아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코디에서 악세사리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특히나 이렇게 올 아이보리 화이트 같은 느낌으로 입었을 때 뭔가 하나 가로질러주는 아이템이 필요하거든요. 이 벨트백 활용도가 제가 지난번 로우타이드 룩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그냥 대박이에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번 룩북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착장은 라운드넥 블랙 하프코트에다가 진그레이 컬러 슬랙스를 매치를 해줬고요. 그리고 블랙 레이어드 골지 니트를 매치를 해줬습니다. 일단 이 코트 편하고 활동성은 좋은데 멋스러운 반코트를 찾고 계시다면 이 제품을 정말 추천해드릴게요.
되게 뉴트럴한 느낌으로 단정한 분위기거든요. 이 코트랑 같은 소재로 이렇게 머플러가 세트 구성이에요. 이렇게 같이 해주면 고급스러움을 정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넉넉한 품이라서 웬만한 두꺼운 니트 다 가능하고요. 또 딱딱한 느낌, 제가 계속 말하는 딱딱한 느낌 아니라서 부한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 여기 네크에 단추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미니멀해요. 미니멀한 느낌의 정석이 되지 않을까. 그냥 툭툭 걸치기 너무 좋은데 딱 포멀한 느낌이라서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제 키에 딱 엉덩이까지 덮는, 허벅지까지 오는 기장이거든요. 그래서 보온성도 좋고 무엇보다 안에 잔뜩 껴입을 수 있다는 점이 진짜 최고인 코트예요. 너무 따뜻해. 목도리 벗으면 이런 느낌. 되게 단정하면서도 실루엣이 딱 멋진 느낌 아닌가요? 이렇게 좀 큰 느낌의 파워숄더를 도전해보시지 않았던 분들도 이번 23FW 트렌드 키워드가 오버사이즈 숄더이기 때문에 한 번쯤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니트탑은 기본 라운드 골지 니트인데요. 앞뒤판으로 슬리브리스 탑을 레이어드한 느낌이에요. 사이드에 리본이 있는데 이거를 딱 묶어주면은 앞뒤에 있는 그 레이어드 슬리브리스가 자연스러운 주름이 잡히거든요. 이거는 진짜 그냥 휘뚜루마뚜루 베이직하게 아무 때나 입어주기 좋은 탑이라서 이너로 너무 만능이다. 그냥 너무 베이직한 라운드넥 니트는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실물로 봤을 때 보이는 디테일들이 되게 고급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딱 뱃살 부분에 주름이 이렇게 잡혀서 그런 부분들도 커버가 좀 가능하고 약간 심심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저처럼 이렇게 이런 롱한 넥클리스 하나 해주면 좀 센스 있는 코디가 되죠? 이거 같이 매치한 슬랙스는 1차 드롭 때 제가 지난번 룩북에서 소개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룩북을 좀 참고해주시고 너무 잘 만들어진 슬랙스예요. 지금 이 룩은 진짜 직장인 출근 룩으로 정말 안성맞춤인 포멀한데 몸은 편한 그런 느낌 딱 낼 수 있습니다. 이번 룩은 제가 좀 즐겨 입는 스타일의 룩이에요. 요 무스탕에다가 오프숄더 요 니트 탑을 매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1차 드롭 때 나왔던 데님을 같이 입어줬어요. 마지막으로 요 로고 미니백을 약간 벨트처럼 착용을 해줬습니다. 일단 요 무스탕,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베이지 컬러의 아더 컬러인데 몸판이 전체 다 블랙이고요. 정말 너무 가볍고 따뜻하고 진짜 사심 100% 담아서 이번 룩북에서 가장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얘가 가격대가 좀 있긴 한데 구매하시면 정말 오랫동안 입으실 것 같아요. 딱 시크하게 떨어지는 핏감이 진짜 예쁜 무스탕이고 얘는 베이지 컬러랑 조금 다른 점이 베이지 컬러는 뒤집었을 때 되게 큰 변화는 없었잖아요. 이거는 디자인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주머니 때문에 그 컬러 블로킹이 더 눈에 띄게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정말 멋스럽고 내추럴하게 이렇게 여밈을 안 하고 뒀을 때 안에 보이는 이 블랙 컬러도 너무 예쁘고 근데 이게 약간 밑단이 넓게 빠져가지고 바람이 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제가 말했잖아요. 얘 되게 넉넉하게 나오는 느낌이라고. 솔직히 겨울에 엄청 껴입잖아요. 그냥 바람이 들어가는 게 막 딱딱해서 신체 유동성이 한계가 생기고 이런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리고 이 오프숄더 니트탑. 제가 입은 화이트 컬러랑 블랙 두 가지 나오거든요. 세상 청초하게 입을 수 있는 보트넥 니트예요. 근데 이게 보트넥인지 오프숄더인지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냥 이렇게 가운데로 해서 입으면 보트넥이고 한쪽으로 몰아주면 오프숄더. 저는 이런 식으로 입는 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목이 좀 더 길어 보이거든요. 얼굴도 작아 보이고 목선도 딱 보이면서 세상 청초하고 청순하게 입을 수 있는 니트거든요. 이렇게 꽈배기 짜임이 중간중간 들어간 게 포인트고 아까 원피스는 꽈배기 스트라이프가 세로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얘는 이렇게 가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넥클리스 매치해주는 거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펜던트 좀 예쁜 롱 넥클리스랑 같이 매치를 해주세요. 솔직히 막 터치감은 부드러운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따갑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입는데 전혀 문제 없죠? 그리고 제가 진짜 너무너무너무 대박이라고 생각했던 데님 팬츠. 요거는 사실 1차 드롭이긴 한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저도 팝업 때 입어보고 정말 너무 반해가지고 핏이 진짜 밑단까지 와이드하게 싹 떨어지는 느낌이 진짜 예쁘고 이 데님의 터치감 그리고 그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은 두께감 빈티지한 워싱이 진짜 3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는 제품이거든요. 한여름은 제외하고 4계절 내내 너무 잘 입을 수 있는 팬츠예요. 그리고 이 미니백도 되게 활용도가 좋은데 이리저리 매듭을 지어서 활용을 해줘도 되고 크로스, 뭐 숄더 아니면 저처럼 허리띠 구멍으로 넣어가지고 벨트백처럼 활용해도 너무 괜찮은 제품이에요.
이번 룩은 블랙 가디건 위에 블랙 롱코트를 입고 데님 팬츠를 매치를 해줬습니다. 일단 이 코트 같은 경우에는 맥시한 기장의 싱글 코트거든요. 근데 소재감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특이해요. 약간 헤어감이 느껴지는 모헤어 소재감이고요. 완전 민자인 것보다 이런 재질감이 느껴질 때 그 고급스러움이 한층 업되거든요. 요즘에 럭셔리, 컨템포러리 브랜드들에서 자주 보이는 아워글래스 실루엣을 좀 더 대중적으로 활용하기 좋게 풀어낸 정도의 허리라인이 살짝 들어간 실루엣이고요. 완전 정핏 코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우타이드가 정말 옆태 맛집이거든요. 옆태가 정말 예술이에요. 골반 위치에 그 주머니가 사선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게 그게 진짜 예쁘고요. 여기에 약간 더러우 빅백 같은 거 하나 무심하게 들어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제 키 168 기준 발목까지 오는 정말 맥시한 롱한 기장감이고요. 이게 주머니 아래로는 좀 플레인해가지고 기장 잘라도 무방할 것 같긴 한데 좀 불안하신 분들은 팝업에서 입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직원분들하고 좀 상담도 받아보시고 카라가 또 되게 과하지가 않은데 모든 얼굴형에 괜찮은 그런 카라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아까 그 가디건 블랙 컬러로 입어줬는데요. 그냥 말해 뭐합니까? 아주 폭닥한 터치감의 가디건이에요. 둘 다 좀 잘 입을 만한 컬러잖아요. 아이보리나 뭐 제가 입었을 때 어떻게 다른지 느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패브릭 넥크리스가 있는 게 진짜 포인트거든요. 저 지금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 그냥 탑으로 입어줘도 너무 괜찮아요. 많이 추워지면은 되게 쉬어한 폴라 있잖아요. 얇은 거. 그런 거 같이 매치해주면 진짜 딱입니다. 그리고 팬츠는 방금 보여드린 데님. 허리라인 들어간 코트인데도 이렇게 데님이랑도 잘 어울리죠? 여기에 그냥 슬랙스로만 바꿔주면 완전 그냥 오피스룩. 일단 이번 룩은 퍼자켓에다가 블랙 오프숄더 탑 입고 그리고 이 가디건에 들어가 있는 니트 머플러 그리고 숏팬츠 매치를 해줬어요. 이 착장은 약간 홀리데이 느낌으로 짜봤는데 이 퍼가 진짜 대박이에요. 세상 부드럽고 뽀얀 퍼고요. 이게 뻣뻣한 느낌의 퍼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부드러워요. 처음에 딱 입어보고는 약간 얇은가 싶었는데 계속 입고 있으면 온기가 완전 차오르는 느낌? 168 기준 허벅지까지 오는 기장감이고요. 되게 벌키한 실루엣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하이를 두꺼운 걸 안 입고 이렇게 다리 라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밸런스를 맞춰봤습니다. 이 앞 여밈이 단추였으면 좀 별로였을 것 같은데 되게 작은 후크로 되어 있어요. 보일 듯 말 듯 해놔가지고 그게 되게 괜찮았던 것 같고 안감도 여유가 있게 제작이 되고 해가지고 되게 답답하지 않은 퍼 제품이에요. 목 부분까지 잠가도 네크가 전혀 답답하지가 않아요. 연말에 좀 돋보이고 싶다 하면은 이 퍼를 꼭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퍼를 입었을 때는 좀 하체를 슬림하게 가져야 돼요. 꼭 스커트나 뭐 이런 숏팬츠를 입지 않더라도 이 벌키한 상체에 비해서 좀 더 슬림하게 갈 수 있는 팬츠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 오프숄더 니트 말해 뭐하나 싶을 정도로 그냥 너무너무 예뻐요. 화이트 컬러는 좀 청초하고 청순한 느낌이었다면 얘 같은 경우는 좀 시크하고 좀 섹시한 느낌? 가디건 세트로 들어가 있는 이 머플러 매치를 해줬지만 요즘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따로 구매하셔서 매치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 브라도 검정색으로 매치를 해서 이렇게 그냥 레이어드 된 느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연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저는 룩북 촬영할 때마다 너무 그 뇌정지가 계속 와요. 너무 예뻐가지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시겠죠?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로우타이드 측에 좀 많이 요청을 드렸는데 할인 코드를 15%를 따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가격대가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제가 계속 네고를 했어요. 신상인데 15%인 거면 진짜 큰 거거든요? 이 직전에 29cm에서 로우타이드 세일을 했었는데 이번 드롭 제품은 단 1%도 적용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15%. 꼭 이번에 구매하시길 바라고요. 혹시 뭐 저한테 핏 같은 거나 뭐 소재감 좀 더 디테일하게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댓글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그러면 제 최애 브랜드 로우타이드와 함께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끝이고요. 우린 또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